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양을 바라본다는 것. 네. 너무, 제가 이제 명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음만 주구장창 떠들어대서 양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양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양의 계절에 태어난 게 일단은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의 계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내 사주 원국에 양의 기운이 많은 경우겠죠. 네. 이 양이라는 거는 목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요. 인, 묘, 진, 사, 오, 미. 여기에 해당하겠죠. 기본적으로 양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펼치게 만드는 기운이에요. 펼치고 그 펼친다라는 거는 행동한다, 적극적이다, 와일드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세요. 여자는 봄을 탄다. 그리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 사실 이것도 명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양의 기운에서도 오화는 너무 강한 양기죠. 자, 묘목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덜한 양기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음의 경우에서도 묘목에 대칭되는 게 유금일 것이고요. 그리고 오화에 대칭되는 게 자수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의 계절, 즉 묘월에 태어났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분들은 양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음 말고 이런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봄, 묘목이죠? 남자는 가을, 유금이죠. 이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마냥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은 음이기 때문에 양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양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요. 조금 더 이 양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양이기 때문에요. 음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조금 더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남자분들은 양이기 때문에 양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자분들이 양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되겠고요. 여자분들은 음이기 때문에 음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은 남자분들이 음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쉽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인묘진 사오미를 적어볼게요. 인묘진 사오미.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봄생하고 가을생 분들이 뭔가 안정적이고 성격적으로 뭔가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특색이 좀 덜하다.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사람이 둥글둥글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 느끼셨을 거세요. 그게 이제 안정적인 아주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양과 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양의 기운은 임목에서 대단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차오르죠. 그리고 오화에서 정점을 찌릅니다. 네. 그리고 미토는 사실상 이제 음으로 가는 길목인데 여전히 온도적으로는 대단히 뜨겁겠죠. 그래서 이 양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활발하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또는 활동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마냥 좋고 나쁜 건 없겠죠. 음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생각이 또 너무 많아서 문제. 그리고 굳이 살아가면서 남들이 하지도 않는 생각을 하니까 또 그래서 문제. 근데 또 양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너무 활발하고 너무 활동적이다 보니까 생각의 깊이가 조금은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대단히 재미난 게 있어요. 너무 재미난 게요. 지금 오화하고 미토가 대단히 강한 양이잖아요.
이렇게 강한 양의 기운에 태어났고, 내가 사주 원국에 또 양의 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오히려 음을 대단히 강하게 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요. 아마 그 제 지난 영상 보시고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세요. 양이 너무 강해져 버리게 되면은 내가 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 있는 생각, 또 자아 성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크게 드러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무오일주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우월에 태어났고 이모년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하죠? 5월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천간에도 양이 있고 여기도 양이 있고 여기도 양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주변에 너무 많은 거는 내가 아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너무 부족한 게 아예 없으면은 오히려 좀 긴가민가 할 텐데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 더 강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음의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하게 사용한다는 거는 뭐 육친적으로는 좋든 나쁘든 감정선이 깊다가 됩니다. 아니, 강하게 사용한다고 했으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니죠. 감정선이 깊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저 경우에는 편제가 되겠네요. 편제를 중요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편제와 더불어 어떤 임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임수, 네, 요 부분을 강하게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음을 강하게 추구한다, 음을 갈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양의 계절에 태어났으면은 대단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건 맞는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요 음을 대단히 갈망하게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겠죠. 저희가 이제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이 너무 강하면요, 오히려 얼마 없는 양을 강하게 활용하고 추구하려고 한다라고요. 그래서 그 활용하고 추구하는 건 이제 요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네, 양을 적당히 바라본다. 봄생이거나 또는 아주 강한 화기보다는 뭐 나무가 중심이 된다라거나 그러면은 나는 적당히 활동적이고 대단히 좀 안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 극양을 바라본다, 이렇게 되면요 대단히 활동적이다. 네, 뭐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기 때문에 음을 갈망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는 데에는 뭐 이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자분들이 목을 적당히 바라보시고 남자분들은 금을 적당히 바라보시고 또 이제 남자분들이 뭐 아 여자분들이 목을 바라보는데 또 그렇다고 묘월에 태어나셔서 묘일에 태어나시고 묘시에 태어나셨는데 시간도 묘다. 아, 요거는 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돼도 또 너무 지나친 게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예술성이나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정말 잘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양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대단히 활동적이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음을 갈망하는 형태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이 강하신 분들, 양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요, 이제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올해 양의 기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좀 지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금방 지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가미하셔서 여러분들 올해 계획 세우시면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